김창렬의 아들 주한군이 아버지에게 웃음을 주는 든든한 남자로 성장했다. 21일 방송된 TVN 둥지 탈출에 선 김창렬의 아들 김주한군과 정답소녀 김수정 양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주한군은 최근 근육질 몸을 꿈꾸며 운동에 집중 중인 상황. 사전과 캐리어를 이용해 근력운동을 하는 주한군을 보며 변진섭은 저런 거 보면 김창렬을 닮았다. 엉뚱하다. 라며 웃었다. 김창렬에 따르면 주한군은 어려서부터 근력이 부족해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곤 했다고. 이날 주한군은 김창렬과 팔씨름으로 맞붙 그나 아직 아빠의 벽을 넘진 못했다. 주한군은 이번 엔 비등비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엄청 세더라. 깜짝 놀랐다. 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한군이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뭘까? 주한군은 집에 도둑이 들 수도 있지 않나?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 라고 말했다. 김창렬은 솔직히 첫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얻다. 아들이라 조금 서운했던 건 사실이다. 아들에게 미안하다. 라며 아들이 커가면서 내게 든든함을 준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다. 라며 웃었다. 한편 이날 수정 양은 둥지탈 출이 절실한 일상을 공개했다. 아버지의 감시에 수정 양은 친구들과 만날 때도 어린 동생과 동행해야 하는 척. 수정 양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게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나 수정 양도 동생 민준 군도 괴로긴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수정 양은 친구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동생이 듣고 있다는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토로했다. 이 와중에 영상통화까지 걸려오면 수정 양은 서러움을 터뜨렸다. 이혜미 기자 급하이 골뱅이 tvreport.co.kr/사진는 tvn 카피어 아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